한번 읽고 강의 한 대목 하고 한번 읽고 강의 한 대목 하고 그게 아주 그 형식이 참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경살림을 하면 참 좋겠네. 이게 읽어가지고 입에 익숙하면은 그 몸에 배고 마음에도 배고 그러면 이제 설명하는 게 그냥 쑥쑥 그냥 들어가 버리죠. 아주 그 가슴에 잘 와닿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끝에 18쪽 여기는 이제 존중 정교부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존중 정교부이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정교 바른 가르침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참 중생 근기도 많지만은 근기에 따른 가르침도 아주 다양합니다. 참 다양해요. 그래서 뭐 불교에서 근기란 말이 있고 수준이니 뭐 해가지고 상근기니 중근기니 하근기니 이런 말이 늘 이제 불교 이야기에는 따라다니는데 정말 부처님의 그 마음은 방편상 그 수준에 맞춰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경우에만 해당되는 그런 그 말씀이 또 많아요. 그런 걸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또 그 사람이라서 하더라도 그 사람이 늘 그 말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가 울면은 울음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밖에 호랑이가 왔다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부모는 호랑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호랑이 왔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는 그냥 응격그래 호랑이 왔는가 보다 무서운 호랑이가 아무튼 왔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이제 그런 수준이라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초등학생인데도 그 소리 안 들어요. 또 그 소리가 통화해도 안 해. 부모도 그 소리 이제 안 써. 통화해도 않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단계가 또 초등학생 때 또는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방편이 끝났나 하면 그게 아니야. 또 초등학생에게 맞는 방편이 또 나온다고요. 중학생에게 맞는 방편이 또 나오고 사람의 근기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도 그 천차만별의 가르침을 이제 펴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정교가 아니고 사교도 많아. 방편교 사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방편교도 많아. 그래서 정법구현이란 말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런 방편을 거쳐서 정법으로 나아가야 된다. 바른 가르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그 본 마음이고 불교가 지향하는 바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밝아졌지만은 그리고 또 불교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뭐 입맛대로 골라 잡아서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하도록 돼 있지만은 아직도 그런 정교가 아닌 방편교에 머무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그렇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또 문제라면 문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여기에 존중 정교, 바른 가르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부처 수보리야 수설 시경하되 내지 사구계등 하면 이 경전을 따라서 설명하되 내지 사구계등만 한다 하더라도 당기 자체는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개음 공양을 여불 탐묘다. 그랬어요. 일체 세간과 그리고 천인과 아수라,
이런 일들이 다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탑명, 부처님의 사리탑을 모셔놓은 그 탑을 공경하듯이 해야 된다. 왜냐? 이 금강경은 정교시 때문에 바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가르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거죠. 부처님 탑을, 부처님 사리탑 칭견하려고 사리가 어디서 나왔다 하면 그게 진짜 사리인지 가짜 사리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구름 모여들듯이 모여듭니다. 설사 그게 부처님 자리라 손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가르침과는 비교가 안 될 그런 정도인데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듯이 이 금강경을 존중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내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가 복을 짓고 지혜를 닦고 참선, 기도, 수행 뭐 별별 불교 그런 거 좋다는 그런 신앙 그 활동을 인연 따라서 또 펼쳐놓은 그런 사찰의 어떤 그 법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복 짓고 뭐 수행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그 불교 수행 이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 그것은 결국은 병을 고치는 일이다. 상병을 고치는 일이다. 병을 고치고 난 뒤에 보약을 먹어도 몸이 보호하듯이 우리가 복을 짓고 지혜를 닦고 하는 것도 상병을 고치고 난 뒤에 복을 짓고 무슨 봉사활동을 하고 지혜를 닦아도 그것이 이제 제대로 내 살림이 되고 내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서두에도 드렸는데 그러므로 이 금강경 정교다 하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이다 하는 거예요. 이치가 맞잖아요 딱. 우리가 상을 잔뜩 가지고 아 이거 복짓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잔뜩 복만 짓고 그러고는 그냥 돌아서서 상을 뭐 같이 내면은 그건 이제 바로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게 아니라 빚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빚지는 일이라고 이거는. 차라리 복 안 짓고 상 안 내는 일만 못해. 복 안 지었으니까 상 낼 것도 없죠. 차라리 그게 낫다. 그건 본전이야. 그런데 복 좀 지어놓고 상 내버리면은 그건 오히려 더 마이너스라고요. 그 우리가 복을 많이 짓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도 그게 복으로 남아있지 못하는 것은 돌이켜보면 우리가 모두 상을 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그 진단하면 틀림없습니다. 보약을 먹었는데도 말하자면 병은 더 성하다. 그 병은 안 고치고 보약만 먹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병 고쳐놓고 보약을 먹어야 그게 몸에 이롭듯이 복짓는 일도 지혜를 닦는 일도 우선적으로 상을 아 이거 상은 아니다. 이건 상은 독약이다. 아 이건 정말 몹쓸 병이다. 이렇게 딱 인식이 된 뒤에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쑥쑥 이제 자기 것으로 이제 그 풀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강경 정말 만고의 정교 바른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부처님 사리탑 존경하는 것 이상으로 존경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화학 유인이 진능 수지 독성하는 것이리요. 그랬습니다. 사구에만 가지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부처님 사리탑 존경하듯이 그렇게 존경하고 공양해야 하는데 경 전체를 가지고 능히 수지, 독송, 서사, 해설까지 한다면 그야 말할 게 있겠는가.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성취 제일 희유지법이니 이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가는 최상 가는 일이요 제일 가는 일이요 희유한 법을 성취한 사람이다. 최고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기 위해서 부처님 오신 날 복 짓고 불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금강경을 이렇게 우리가 판을 벌렸는데 이 일이야말로 가장 아주 제대로 부처님 뜻에 맞는 말하자면 공덕이 되는 일, 복을 짓는 일, 지혜를 닦는 일, 수행하는 일이 된다. 봐요. 최상 제일 희유의 법이 된 법을 성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약시 경전 소재의 지체는
즉위 유불과 약 존중 재전이라. 그러므로 이 경전이 있는 그곳은 곧 부처님이 있는 것이 되고, 그리고 존중할 만한 제자, 못난 제자가 아니고 아주 훌륭한 제자들, 못난 제자도 뭐 무수히 많으니까 존중할 만한 제자가 있는 것과 똑같아. 그 부처님이 있는 것이 그대로 금강경이 있는 것이고, 금강경이 있는 것이 곧 부처님이 있는 것이다. 또 훌륭한 제자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카리 비구의 이야기를 들지만은, 바카리 비구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바카리 비구경이라고. 그 바카리라고 하는 비구가 병이 나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그러다 이제 부처님 데까지 못 가고 어느 신도님 집에서 말하자면 임종을 하게 됐어. 그래서 신도인들 시켜가지고, 부처님이 미안하지만 내 인데까지 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부처님한테 절이라도 한번 하고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신도 가서 그런 이야기 하니까 오셨어. 오셔서 이제 위로를 하고 그랬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힘드는 몸을 일으켜가지고 부처님께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부처님 그때 아주 냉정하게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기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그랬어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그 금강경이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하고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 아주 그 말 외에도 이 썩은 몸으로, 다 쓰러져가는 썩은 몸으로, 나도 지금 썩은 몸이야. 다 쓰러져가는 늙은 몸이야. 썩어가는 몸으로 썩어가는 몸인데 절 한 번 더 한들 그게 무슨 의미 있냐? 그게 무슨 의미 있느냐? 그 절 한 번 더 한들 그 육신, 다 허물어져가는 육신으로 그 육신에게다 절 한 번 더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평생 가르친 진리의 말씀, 거기에 관심을 기울고 그 이치를 깨달을 때 거기에 내가 있단 말이야. 나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야. 바로 진리의 가르침을 설한, 바로 거기에 나라고 하는 의미, 부처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라. 그래서 이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참 아주 여기도 정말 이 당지 시인은 이 경전을 독송하는 전체를 진능수지 독송 그랬죠. 전체를 능히 수지 독송하는 것이겠는가. 소보리야 마땅히 알아라. 이 전체를 수지 독송하는 사람은 최상가는 법, 제일가는 법, 희유한 법을 성취한 사람이다. 만약에 이 경전이 있는 그곳은 바로 부처님이 있는 것이야. 그리고 아주 뛰어난 훌륭한 제자가 있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설명 이제 다 읽으면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 뭐 여러 번 들으셔서 또 다 알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이렇게 금강경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쉬운 인연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금강경 공부할 이제 겨를이 없죠. 말하자면 부처님 오신 행사도 해야 하고 하니까, 오늘 이제 금강경을 한 번 더 읽는 것으로서 금강경 기도는 마치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읽고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좋은 걸 안 읽어 그래? 이렇게 좋은 걸. 집에 뭐 금강경들 그 절에 다니는 신도님 몇 년만 되면, 한 3년만 되면 금강경 한 38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불자 수지 독송 그 안에도 금강경이 있고, 또 단독으로 된 금강경 책도 많고, 무비 스님이 강설한 금강경 강의라고 하는 책은 뭐 27세가 뭐 출판됐다든가, 나 오늘 그저 경제신문 이번에 인터뷰하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그런 말 나 있다. 그렇게 많이 출판된 거 아직도 안 읽었어요? 아무튼 참 부처님 오신 날 정말 복되게 좋은 인연이 돼서 금강경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경계 무상심심민호법
삼나 삼보리 영구의 정보열의 하설하이고 열의 소설목의 불가치 불가설비와 소설 속
이러니 우나 삼천대천세계 소유니 진실이다구 수월이 연신과 세존 수월이 재미진결의 설비 미진신명이 진결의 설세 32상반열의 무부랴 세종불가이 32상극견열의 하이오열의 설 32상극시비상 신명상 시비상 수고리 야유선남자선열이니하마사등 천이나 수라 소몽양 경기
불가된 미래 신불가
백신수고리로 일어나여 내바이 구독제 삼경부려 세종열의 구름이 구독제 Thank you.
성급성수고리야 유인문한 우량하승기세계 진보지원고시야 유선남자 선녀인 발고살신자 지하자연대기사 이제 길이 조금 남아하니까 다 끝나네요. 부처님 오신 날을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금강경 독송과 또 사이사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이렇게 강수를 한 것으로서 오신 뜻을 기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금강경은 사구에만 가지고도 일체 세간천인 아수라들로부터 당연히 공양을 받아야 한다. 부처님 탐묘에 공양하듯이 그런데 하물며 경 전체를 다 수지 독송 위인해설 서사하는 것이겠는가? 마땅해라 이 사람들은 최상 제일 희의 법을 성취한 사람들이다. 만약에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곧 부처님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뛰어난 훌륭한 제자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비로소 이제 부처님이 이 땅에 제대로 온 거예요. 정말 부처님 오신 날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 전체를 많은 시간을 가지고 낱낱이 구절구절 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3일 그것도 뭐 이틀 강의하는 것은 이틀이니까 이쯤에서 마치고 안에 이제 다른 내용들은 이제 불자님들의 숙제입니다. 금강경이 그런 뜻이구나 하고 이제 재미를 붙여가지고 참고서적도 사서 보고 공부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한 일주일 하면은 그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한 일주일을 이 금강경 살림을 하면은 읽고 설명하고 읽고 설명하고 읽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딱 좋은 그 양이겠네요. 양이 예. 참 아주 이번에 해보니까 덕택에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내일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행사고 꼭히 이제 다른 깊은 인연이 있는 사찰이 있어서 못 오시게 되면은 이제 또 그 사찰에 가셔서 또 잘 하시기 바라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가능하면 또 우리가 하던 일이니까 마저 내일 이제 여기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면서 부처님께 불공 올리고 관불식도 하고 하면서 회향을 하도록 비록 3일간이지만 3일 회향을 내일 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 못니 불수가 못니 불수